안녕하세요. 표 만든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건요, 위계 인텔이라는 내용입니다. 제목만 보면 아 어그로, 아 신성조도 다 됐네 하실 수 있는데, 진짜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위계 인텔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 이야기의 발단은 철권8에서 대두된 실행 오류입니다. 많은 유튜버 분들이 다루었고 그리고 커뮤니티에도 알려진 실행 오류인데요, 이게 철권8에서만 발생한 게 아니죠. 페럴드, 호그와트 레거시, 피의 거짓 등 언리얼 엔진을 사용하는 게임에서 발생하는 내용이고요, 생각보다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요게 이제 데모 버전이기 때문에 많은 유저들이 실행을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거 철권이 실행이 안 돼요, 왜안 될까요? 하고 커뮤니티에 글을 누가 올렸어요. 그랬더니 야 너도? 아 나도. 근데 해결한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공유하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고, 혹시나 해서 이걸 에이스센터에다가 보냈대요. 에이스센터에 보냈더니 불량으로 교체를 해주더라는 겁니다. 왜? 잘 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철권8 실행할 때 대다수가 안 됐으면은 이거는 CPU 불량으로 생각을 안 했겠죠. 근데 안 되는 유저가 되는 유저보다 적은 겁니다, 훨씬. 그리고 좀 웃긴 거는, 이 철권8만 실행이 안 되지, 혹은 요 얼리얼 엔진 게임만 실행이 안 되지, 다른 게임들은 실행이 되고 또 작업에는 문제가 없고, 특히 벤치2는 잘 돌아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불량으로 인지를 못하신 분들도 많아요. 저도 초기에는 그랬습니다. 어쨌든 그러고는 안 돼요. 후속 기사가 올라왔는데요, 하루에 10건 정도의 AS가 센터로 입고되고 있다는 뉴스가 올라왔습니다. 하루에 10개면은 국내 파일을 생각했을 때는 상당히 많은 제품들이 입고되고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 국내에 뭐 13, 14세대 팔아봤자 얼마 팔았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한번 저희 매장 기준으로 전수조사를 해봤어요. 저희 매장 기준으로 약 10개월 동안 800여 개 판매량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런 식으로 팔아낸 제품들 체크를 해두거든요. 800개 정도가 판매가 됐는데요, 13, 14세대 그 중에 7개의 불량이 있었습니다. 저 7개의 불량 중에서는 초기 불량도 있고, CPU 맴컨이 나가서 메모리 챗내 제대로 동작이 안 되거나, 아니면 그래픽 카드 쪽에 연결되는 PCIe 라인이 나가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해당 증상으로 AS는 건수는 2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판매량을 생각하면은 0.2% 정도밖에 되지 않는, 높지 않은 불량률이죠. 1000개 중에 2개 정도 불량이면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현재 진행형인 문제인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건 현재 진행형입니다. 왜? 이두 건도 잘 쓰고 계시다가 7개월 만에 불량이 나거나 5개월 만에 불량이 난 건수거든요. 처음부터 불량이 있었던 거 아닙니다. 잘 실행되던 게임이 어느 날 갑자기 실행이 안 돼서 들고 온 겁니다. 잘 되던 프로그램이 어느 날 갑자기 안 돌아가서 들고 온 거예요. 처음에 저희도 인지를 못해서 그냥 포맷해라 그랬다가 물건 가지고 난 뒤에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보드 회사들이 발빠르게 전압을 조금 낮추거나 아니면 전력 제한이 자동으로 걸리는 베타 바이오스를 배포하기 시작합니다. 아수스랑 기가바이트가 필두로 배포를 했고요. MSI도 아마 지금쯤 나와 있을 것 같고, 에즈락은 못 봤는데 3대 회사가 이미 베타 바이오스를 배포했습니다. 근데 커뮤니티에 이렇게 왈가왈부하고 시끄러운데 인텔은 공식 성명을 아직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식 성명이 아니더라도 약간의 이 내용에 대해서 언급하는 게 있었습니다. 제가 가끔 들어가는 사이트인데, 여기에 인텔 13, 14세대 프로세서 불안정 문제에 관련돼서 인텔이 언급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그대로 보면 좀 불편하거든요. 포시포시님이 이제 저거를 어느 정도 해석해서 올려둔 건데요, 최근 인텔 데스크탑 프로세서, 특히 13, 14세대 K 제품 중심으로 크래시 비롯한 안정성 이슈가 불거졌다라는 내용입니다. 인텔은 조사 중이라는 입장을 밝혀오다가 최근에 공식 입장을 밝혔는데, 아래가 인텔 공식 입장입니다.
스펙을 벗어난 작동 환경에서 높은 전압 클럭을 인해 발열과 연관 있는 증상으로 보고 있고요. 문제가 된 프로세스를 분석해보니까 인텔이 얘기한 공식 스펙에서 벗어난 환경에서 동작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뭐 그런 내용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그리고 해당 옵션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이 되니 이 옵션들을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CP 옵션, 제가 얼마 전에 영상 올려드렸던 거, 그거랑 ICC Max, 이건 이제 전력 공급량 관련 옵션입니다. TVB, 이거는 AMD의 PBO랑 비슷한 겁니다. 온도가 충분히 안정적이다면은 뭐 클럭을 좀 더 올리는 거죠. 상위 CPU에만 적용되어 있는 옵션입니다. C스테이지, 오래된 전력 관리 기술이죠. 그리고 윈도우에서 고성능 모드, 이것도 태클 거는 좀 웃기긴 한데, 고성능 모드를 사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면 진지하게 그 마이크로소프트에다가 인텔이 얘기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PL1, PL2 값을 인텔 권장값 이상을 적용했다, 요게 문제가 된다.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런 내용이에요. 야, 그 우리가 보기에는 메인보드 제조사가 인텔 권장 설정하고 다르게 바이오스 프로필을 제공하고 있네. 기본 설정에서. 그러니까 기본 설정에서 이런 걸 다 켜서 나가고 있다. 그게 문제되는 것 같다. 우리는 별 잘못이 없는 것 같다. 라는 내용의 언급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여기서 인텔의 책임이 있나 없나가 중요하다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판단을 해봤는데, 자, CAP는 그래. 넘어가겠습니다. ICC Max도 그래. 인텔의 잘못이 없다고 볼 수 있다고 해요. 근데 TVB는 인텔 잘못이라고 할 수 있다고 봐요. 왜? TVB는 얘네가 어떤 CPU에 Thermal Velocity Boost를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공식 홈페이지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니네 CPU, 이런 CPU들에는 쓸 수 있다. 확인해봐라. 이게 뭐냐면은 우리는 이 옵션을 제공하고 있고 쓰고 싶으면 쓰라 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어디에도 쓰지 말라는 내용이 없어요. 맞죠? 없습니다. 주의사항이 없어요. 주의사항 없고,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게 하나 더 있는데, PL1, PL2 값을 인텔 권장값 이상으로 적용하면 문제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거 일단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PL1은 롱 듀레이션을 얘기하는 거니까 상시 전력 공급량을 얘기하는 거고요. PL2는 숏 듀레이션, 짧은 시간 동안 극격한 로드가 가져오는 짧은 시간 동안, 약 1분 정도 됩니다. 그동안 좀 더 높은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데 그 세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PL2 기준으로 253이라는 거죠. PL1 기준으로도 253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PL1, PL2를 나눌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네 입장으로는 그렇대요. 그럼 보드사는 어떻게 세팅하고 있느냐? 제가 아수스로 확인해보니까 아수스는 일단 PL1은 253입니다. 아무리 고급 보드 사도 무조건 253이에요. 여러분, 아펙스를 사든, 뭐, 에이펙스, 아니면 익스트림 보드를 사든 253으로 되어 있습니다. 터프도 253으로 되어 있어요. 253으로 되어 있고, PL2 기준으로는 4095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수적인 아수스도 PL2는 풀려 있다. 기가바이트는 어떤가요? 기가바이트는 그건 얄짤 없습니다. 몇몇 그 UD 같은 하등급의 보드 빼고는 양쪽 다 4095로 돼 있어요. 그냥 풀로 풀려 있습니다. MSI는요? MSI 같은 경우에는 공랭을 썼을 때는 PL1이 낮아지는 걸 볼 수 있긴 한데 순행 쓰면 똑같이 4095로 풀려 있습니다. 참고로 i7, i9의 K버전을 솔직히 공랭을 쓰신 분 거의 없기 때문에 대부분 유저는 그냥 4095로 쓰고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나마 에즈락은 이제 얘네는 좀 저품질 보드는 많이 낮춰져 있긴 하더라고요. 100 얼마로 나오는 애들도 있고 200대 초중반 애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얘네들도 고급 보드는 어느 정도 제한이 풀려 있습니다. 결국 4대에서 전부 다 사실상 무제한급으로 풀려 있을 확률이 높다. 아니, 무제한급으로 풀려 있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나마 아수스만 모든 보드에서 PL1은 253 밑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결국 저거는 이제 보드사가 잘못했다 그래도 할 말이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KS에서 문제입니다.
PBB가 있고 MTP가 있는데, PBB는 예전에 TDP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베이스 부스터 상태에서 그때 전력 공급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PL1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 PL2를 얘기하는 겁니다. 뒤에 MTP는 그 맥시멈 터보 상태에서 그 전력 공급량을 얘기하는 건데, 파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410이에요. 410은 253을 한참 벗어난 거 아닙니까? 니네 팔고 있는 게 이미 253 벗어난 게 있는데요. 물론 KS 한종이라고는 하나 넘어간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미 여기랑 여기는 지 잘못인 것 같아요. 인텔의 잘못인 것 같습니다. 애초에 PL2 값이 253이 넘으면 안 된다 생각했으면 KS가 설계가 특별히 달라진 놈이 아니거든요. KS에서도 저렇게 410으로 표기하면 안 되는 거죠. 저거 최대 성능을 내려면 410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인트 잘못이 있고요. TVB 분명히 진행을 광고하면서 이런 CPU에는 이 기능이 들어가 있고 사용해도 된다는 식으로 적어놓은 것 같은데 주의사항이 없으니까 이것도 자기네 잘못이라 생각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그렇다 쳐도 사실 C스테이지는 비활성화되어 있는 애들이 잘 없어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오토어두면 대부분 다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 윈도우에서 이것도 솔직히 고성능 모드로 안 걸어놓고 쓰시는 컴쳐버 분들이 많고요. 그럼 남았는 거는 CEP랑 ICC 맥스인데 CEP가 솔직히 K버전 CP에서는 기본적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CEP라는 게 조금 더 높은 전력 공급량과 조금 더 높은 전압을 주면서 CPU의 동작을, 안정성을 꾀하는 기능인데, 요거 하나 정도는 확실하게 보드사의 문제라고 볼수 있다고 치는데, 나머지는 보드사의 잘못이라고 보기 조금 어렵거든요. 그리고 두 개는 방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확실하게 인텔이 잘못한 거고요. 결국 내용을 봐서는 이제 멤버 제사가 인텔 권장 선제가 설정과 동일하지 않은 기본 바이오스를 제공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다 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인텔의 책임도 30, 40% 정도는 가미되어 있다고 보는 게 맞죠. 더불어 사실상 이제 와서야 저거 설정 바꿔라고 메인보드 회사에다가 얘기한다는 거는, 예전에는 이슈 인지도 못했고 이슈 인지했더라도 혹시나 암묵적으로 그냥 저런 설정해서 나가는 보드사한테 허락을 해준 거 아닙니까? 왜? 하지 말라고 안 했으니까. 저 인텔이 하지 말라고 하면은 분명히 고칩니다. 고치게 됐는데 그런 얘기를 안 했으니까요. 그래서 공식 성명에는 일단 사과부터 받고 시작해야 될것 같은데, 그런 내용이 잘안 보이고, 보드사의 설정 잘못이다라는 내용이 주로 보이니까 기분이 좀 오묘합니다. 거기에다가 한 가지 더또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만약에 인텔이 얘기한 기본 설정이 253으로 사용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253으로 쓰게 되면은 제가 확인해 봤는데, 14900KS나 14900에서 K나 뭐 KF 다 포함하는 겁니다. 얘네가 41000점, 4만점 정도 나오는데, 아니면 뭐 39000점 후반, 이게 공통적으로 여기까지 떨어집니다. 33000에서 34000점까지 떨어집니다. 많이 떨어져요. 거의 20% 가까이 떨어집니다. 저 설정을 다 걸고 쓰면요. 그나마 i7 같은 경우에는 저 점수가 그리 높지 않거든요. 그래서 얼마 안 까집니다. 얘는 한 8에서 12% 사이가 까지는 것 같아요. i7. 뭐 i5는 연관없습니다. i5는 저 설정 걸더라도 거의 성능자가 없습니다. i5는. 이게 이만큼 떨어진 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많은 매체들이 혹은 많은 유튜버 분들이 i9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최고 성능의 CPU라고 얘기했어요. 뭐가? 특히 멀티 성능에서. 저도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이게 잘못됐다고 한 번도 정정한 적이 없죠. 인텔은. 실제로 인텔도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자기네들 공식 발표 자료에는 사실 보시면 알겠지만 253으로 발표하긴 했었어요. 근데 이걸 풀고 리뷰하더라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가이드라인도 없었고. 맞잖아요. 없었고. 실제로 저거 풀고 그냥 리뷰한 데가 많아요. 보드의 디폴트 값으로요. 대부분 다 이제 4095로 했기 때문에,
경쟁사의 7950X가 가장 높은 멀티 성능을 가진 놈인데 얘가 38,000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이거보다 더 높은 4만 접대의 점수를 가지고 있으니 인텔이 짱이다. 멀티 성능은 작업용 CPU로는 인텔 이런 식으로 홍보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게 이제는 틀린 말이 된 거죠. 34,000점이면은 경쟁사랑 비교해 10%가 낫거든. 그래서 이제 i9이 최고의 작업용 CPU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아마 저 세팅으로 다시 싹다 리뷰하게 된다면 대부분 항목에서 7950X가 이길 거예요. 작업용으로 들어가면요. 키싱크 쓰는 몇몇 그 프로그램 빼고는 다 그럴 겁니다. 심지어 게임 성능도 조금은 하락을 할 거예요. 크게는 하락 안 하겠지만. 물론 게임은 여전, 그 원래부터 AMD가 더 높았습니다. 7950X 3D 들고 오면은 얘네가 1등이었기 때문에 뭐 등수가 바뀌진 않습니다만. 지금까지 제가 체크해왔던 CPU 가성비 비교에서도 문제가 생긴다고 보는 거죠. 여러분이 봤던 많은 리뷰에서도 이제 값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나마 K사전은 예전에 14세대 리뷰할 때는 전력 제한이 걸린 상태에서 리뷰를 했었어요. 이게 따지고 보면은 잘한 게 되어버렸네요. 뭐 인텔이 이제 253으로 잡고 쓰라고 그러니까 잘한 게 되어버렸는데 이때는 욕 많이 먹었죠. 아이고 재조명됩니다. 저는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인텔에 대한 책임 당연히 있습니다. 인텔이 분명히 뭐 KS만 해도 더 높은 PL2를 설정해서 적어뒀고요. 거기에다가 아까 그 밸런시드 부스터 있잖아요. 그것도 기본 기능에 들어가 있잖아. 거기서도 인텔의 잘못을 완전히 회피할 수 없고. 그 보드사가 저렇게 세팅해서 내놓은 지좀 됐어요. 12세대부터 저렇게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3년 동안 그렇게 내놓고 있는데 그동안 인텔이 야 하지 말라 우리 설정값대로 맞춰라 라는 얘기를 안 했으니까 암묵적인 허락이 있었으니 결국 인텔의 잘못이 절반 가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더 좋은 성능으로 이제 보이기 위한 보드 회사의 잘못도 절반은 되고요. 그리고 요 이슈는 현재 진행형이라서 여러분이 전력 제한을 걸지 않는 이상 또 꾸준히 불량이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전력 제한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라고 물어보신 분 있을까봐 살짝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뜨거운 CPU를 식히는 돈안 드는 방법이라고 올려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자, 언더볼팅 내용이 있고 전력 제한이 있는데 둘다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영상에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둘다 하면 좋습니다. 그게 아니라도 언더볼팅 좀 어려우니까 전력 제한이라도 영상 보고 따라서 걸고 쓰십시오. 쉽습니다. 이거는 매우 쉽기 때문에 그렇게 쓰시면 CPU의 데미지 관리를 확인하게 줄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금 인텔은 전압 문제인지 전력 문제인지 제대로 파악도 안 되고 있어요. 근데 둘 중에 누가 더 치명적이냐 물어보면 저는 전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전력이 높은 온도를 발생시키고요. 거기에다가 회로에 데미지가 갑니다. 그 회로의 수율이 낮아질 정도로 회로가 얇아지게 훼손을 시켜요. 꾸준하게 높은 전력을 공급하면요. 물론 높은 전압도 계속적으로 유지되면은 분명히 CPU가 급사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오버클럭 해보신 분도 알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게 과전압을 준다 해도 i5급이 아닌 이상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1.4V까지 올라가진 않아요. 1.3V 중반까지 올라가는 보드들은 있더라고요. 그리고 좀 좋은 보드 쓰시면 1.3V 초 정도에서 멈추니까 아주 치명적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그게 걸린다면 일단 저는 전압도 살짝 낮추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그건 난이도가 좀 있으니까 전력 제한이라도 걸고 쓰시면은 분명히 불량 지연이 좀덜 생기고 길게 쓸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설정을 다 걸면은 너무 큰 폭의 성능 저하가 있으니까 그러진 마시고요. 왜? 이거 지금 조사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얼마 안 있으면은 정식 바이오스가 나올 겁니다. 그때는 이제 정식 바이오스 설정에 쓰시면 될 거고 지금 짧은 순간 동안이라도 데미지 안 있게 쓰는 방법은 가장 간편한 게 전력 제한인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쓰시면 그나마 이 이슈에 덜 시달리면서 쓸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사신 분들은 어쩔 수가 없는데 인텔이 좀더 작업에 적합해서 인텔 가신 분들이 있거든요. 어쩔 수 없이. 아니면 키싱크 기능 때문에 무조건 인텔을 가야 되는 분들도 있었고요. 그런 분들은 전력 제한 걸고 쓰시고 앞으로 사실 분들한테는 이렇게 얘기할게요.
웬만하면 i9 가지 마세요. i9은 일단 제성능은 쓸 수가 없습니다. 쓸수 없고, i7 끝까지 가시고, i7 253 정도로 전력제한 걸고 쓰시면, 대부분 용도에서는 성능자가 그리 심하지 않습니다. 10% 이하급 정도 성능자가 생깁니다. 게이밍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고요. 그리고 i5는 해당 이슈랑은 별 관련이 없습니다. i5는 전력 소비량이 200W를 잘안 넘어가요. 그래서, 게임 용도 쓰시거나 작업용도 쓰실 때 적당히 가성비로 i5로 넘어가시든지 더 높은 성능을 원하시면 AMD 쪽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AMD 쪽 7950X 쓰시거나 7900X 또는 7950X3D 이런 거 사용하시면 해당 이슈는 전혀 관계가 없으니까 걱정 없이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렇다고 AMD CPU는 불량이 안 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AMD CPU도 어느 정도 불량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렇게 지속적으로 데미지를 받아가지고 급사하는 경우는 AMD에서는 적어도 보기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뜨거운 이슈였던 위기의 인텔 13세대, 14세대 CPU 급사하는 증상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렸고요.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혹시나 여기에 대한 좀 자세한 견해나 뭐 다른 시선에서 보는 내용이 있다면 밑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도 공부하는데 이제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전압이 문제인지 전력이 문제인지에 대해서도 제대로 안 나와져 있고요. 그리고 이 영상 올라가고 얼마 안 있으면 또 다른 이제 공식 성명이 올라오거나 아니면 다른 바이오스 버전이 올라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있다면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한테 충분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번에 진짜 이제 제대로 된그 바이오스가 나온다면 그것도 영상을 만들어 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쓰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1000개에 두세 개 정도 분량이 나오긴 합니다. 그린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긴 한데 일단 이게 판매된 지 1년 만에 이만큼 생겼으니까 한 2, 3년 지나면은 더 높은 데미지 줄수 있으니 얼른 해결이 됐으면 좋겠네요. 아, 15세대 살때좀 찝찝할 것 같은데. 위기의 인텔이라고 할 만하지 않나요? 아, 여기까지 마무리 짓고 도망가겠습니다. 여러분, 빠이빠이.